모두 뉴스 베스트 3. 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엄선된 경기도 뉴스가 기다립니다. 이리 오너라. 경기도청의 프로체즈 조회에서 당권을 조동범 주무관이 보도하는 출두 제작거리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이번 주 경기도청 사람들에서는 평화협력 운영팀 문현수 사무관이 출연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역화폐 전문가 임진 사무관의 알기 쉬운 지역화폐 길라잡이 임진의 골목 대장 경기도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한 진행의 박원서입니다. 밤의 오사 축구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 내내 베스트3를 모으느라 고생하신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베스트3 이거 근거 있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 오늘도 유진상 주무관이 뽑은 베스트3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까요? 네, 스피디하게. 우선 3위를 보면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족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가족 상담소에서 경기도. 뭐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거는 한번 검색. 네. 자, 2위는요? 네, 2위. 그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강과일 제공. 이전에는 일부 어린이집에만 제공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 농산물, 아니 경기도 생산 과일을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가 한번 또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세하게 이따 코너가 마련돼 있죠. 네. 자, 대망의 1위는요. 네, 1위 영유아 놀권리 확보 놀이지도사를 배치한다. 아, 놀이지도사 지도사요.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놀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 놀 권리? 네. 그 놀 수 있는 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네. 놀 권리를 보면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에 명시된 아이들은 언제나 그 편안하게 놀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명시한 그 놀 권리. 바로 그게 영유의 놀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왜 노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놀아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그래서 놀 암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 암. 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애들이 놀자고 할 때 저리 가 있어. 아. 이게 아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그렇죠. 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놀 수 있는지 또 힘들어도 좀 놀아주는 네, 네. 그런 거를 좀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기를 데리고 아빠 캠프를 갔어요. 유치원에서. 네.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소개하는데 있는데 아빠가 어떤 점이 제일 좋냐 했을 때 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떤 점이 제일 좋다? 우리 아빠는 TV를 잘 틀어줘요. 아.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저희 딸은 저보고 맨날 백돼지라고 집에 맨날 누워있으면 하얀 게 누워있다고. 아. 아무튼 저기 서름이 큽니다. 우리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작지만 아주 네. 중요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세금은 안 내면서 고가 명품은 잘만 쓰는 악질 체납자들. 경기도가 이들에게서 압류한 명품 가방, 귀금속 차량 공개 매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 400여 점을 매각해 3억 2천만 원의 세금 징수 효과를 얻었습니다. 경기도청 닭볕을 조동범 주무관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49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부터 롤렉스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이른바 명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 이날 공매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감정가 5천만 원의 벤틀리 차량은 7,900만 원에 380만 원의 감정가가 책정된 롤렉스 시계는 1,01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불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공매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고액 고질 체납자 270여 명으로부터 압류한 490점 중 410점을 매각해 총 3억 2,4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 공매를 시작한 경기도 조세 정의를 이루기 위해
고질 상습 체납자의 동사 남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평골 성대 소식군 조동범입니다. 아, 닭볕을 조동범 중화님. 네. 조동범 중화님. 예. 아, 네. 들어보니 도민들의 호응이 아주 굉장했던 것 같아요. 도민들은 주로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공매장에는 1,5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남성들은 주로 명품 시계나 양주, 골프채에, 여성들은 명품 가방, 귀금속류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닭볕을 조동문 중화님, 자,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게 제일 탐납니까? 아유, 차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아, 벤틀리요? 그렇죠. 아, 저희 각 집마다 외제차 한 대씩 없습니까? 아, 저희 집은 아직 없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자, 첫 출연인데 아주 긴장 안 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닭볕을 조동범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브룩실즈 조혜선 주무관입니다. 3355 모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경기도가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지급하던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일 공급은 주 2회로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로 제공되며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우선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에 이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확대된 민선 7기 경기도 무상복지정책.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37만여 명의 어린이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도 힘이 되어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태평골 성대 소식군 조혜선입니다. 아, 브룩실즈 조혜선 주관님. 네. 아, 나와 계시죠? 네. 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경기도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과일 섭취는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는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과일 먹이기 쉽지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브룩실즈 조혜선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감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경기도청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평화 협력 운영팀 팀장, 자칭 매덩 문현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칭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매덩이 뭐죠? 매덩이? 매력 덩어리. 아, 메뚜기 아닙니까? 메뚜기? 아닙니다. 매덩. 아, 매력 매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자, 문현수 팀장님. 네, 예전부터 참 느끼는 거지만 이 과 이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되게 이 위대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요. 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남북이 아주 평화롭게 교류하는 방법과 좋은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6.15 기념 사업으로 평화 콘서트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이 대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예. 정말입니까? 예. 아하. 알아보셨어요? 바빠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평화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코요테. 아하. 그리고 자전거를 탄 풍경,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있었고요. 네. 특히 YB 밴드 등의 공연이 아주 환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경찰 추산 5,000명, 언론 보도 6,000명, 그리고 주최 측, 저희 추산입니다. 네네. 약 1만 명이 참여한 아주 대호황적인 네. 그런
콘서트가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의정부에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훨씬 이익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남겨두고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YB 밴드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환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올해도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작년에 그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고위층이죠. 고위층 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대회가 바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회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였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데요. 네. 당연히 북측에서도 참가하고요.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 주최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경기도와 북측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국제사회 평화에도 기여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경기도는 공동 주최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아, 이제 코너는 다 끝났는데요. 저기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매동입니까? 메뚜기입니까? 매동이요. 매동 맞습니까? 매동. 아,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박문서 선생님. 네. 그 자리 제가 좀 탐이 나네요. 아, 조금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까지 평화협력 운영팀 팀장 문현수 팀장이었습니다. 스피디 한신의 기행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임진의 골목 대장. 네, 오늘 임진 사무관님이 과연 지역화폐 관련해서 골목시장, 골목상권 관련해서 어떤 분을 초대했을까요?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은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요즘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손님 많이 늘었나요? 네,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도 예전과는 다르게 카드도 굉장히 많이 환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 수원 지역화폐는 이 파란색 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수원페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럼 뭐 지역화폐 손님이 많이 늘었다니 참 좋은데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네, 워낙 카드 쓰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 쓰는 것도 역시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화폐와 더불어서 상인의 차원에서 각종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역화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캐시백으로 이렇게 돌려드리거나 또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에는 뭐 적게는 5% 또 많게는 20%까지 추가하는 점포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그 인센티브가 구매 시점에서 6% 또는 10%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회장님 그쵸.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추가로 5%, 20%까지 할인이 접목되면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 수원 목골 시장을 안 갈 이유가 없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우리 상인들도 정말 기대가 높습니다. 또 현금이든 신용카드는 똑같이 이제 매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장에 또 우리 동네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인들도 소수품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라고 또 손님들께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상인들에게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 이충환 회장님께서 상인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지역 화폐는 각 시군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 경기도 곳곳을 좀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진행하면서 예전 코렐 도일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뿐이다. 작은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경기도가 저는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 땡큐!